예. 진도 나갈게요. 이런 식이면 올 1년 또 가는데. 진도를 못 나가고. 예. 화엄경 지혜 바람일 보실래요? 십지보살이 닦는 바람일은요. 반야바람일은 이미 나왔는데 지혜 바람일 왜 또 나오느냐? 반야바람일은 이거예요. 반야바람일은 현상계의 근원인 참나 안에 새겨져 있는 진리를 얼마나 보느냐예요. 그래서 현상계를 경영할 수 있는 현상계에서 보편법칙, 즉 실천요령을 끌어내야 되니까 현상계 어디 갖다 놔도 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실천요령입니다. 현상계에서 금방금방 선을 잡아내는 것. 근데 그러려면 내면에 새겨져 있는 진리를 투철히 알아야 선악을 금방 잡아내죠. 내면에 있는 이 근본 실상을요, 육지보살은 정확히 꿰뚫어 본다고 해서 반야바라밀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고와 현상계, 참나와 절대계의 실상과 참나와 절대계 세계 안에 들어있는 출세간의 진리라고 하죠. 세간을 초월한 진리, 근본 실상,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를 꿰뚫어 봤다고 해서 반야바라밀인데, 이 십지보살이 지혜바라밀은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이미 잘해요. 십지보살은 이미 눈 감고도 육바라밀 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안다는 거는 이 지혜는요. 근본 실상의 근거에서 보편법칙을 적용을 끝내주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안팎으로. 현상계 절대계 통틀어서 전지전능해졌다는 거예요. 중생의 뭐 사소한 것 하나도 다 거기 미세한 거 하나에서도 선악을 다 찾아내서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지보살이면 중생이 알아야 할 거를 제일 다 알고 있는 그 경지. 그걸 지혜바라밀 그런 겁니다. 전지전능할 때 전지에 해당돼요. 모든 걸 안다 할 때 그 지혜. 근데 사실은 이것도 비로자나불처럼 알 수는 없어요. 자, 비로자나불을 보세요. 비로자나불은 지금 온 우주를 알아차리고 있으면서 온 우주를 근본 실상대로 보편법칙에 맞게 경영하고 있어요. 즉, 십지보살도 비로자나불을 제일 닮은 분이긴 합니다만 십지보살은 지금 새 구경천에 계시죠. 여긴 없죠. 비로자나불은 온 우주에 있어요. 그럼 정보가 다릅니다. 정보량이 달라요. 비로자나불은 지금 이 순간도 알아차리고 계시다가 근본 실상대로 제가 이걸 놓으면 중력의 법칙대로 처리하세요. 이거를 십지보살이 여기 있다가 이걸 처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처랑은 다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 그럼 무조건 비로자나불이에요. 석가모니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냥 비로자나불. 석가모니 불의 법신이 되는 비로자나불이 아무튼 화엄경에서는 그 설법의 주체. 그분이 일단 부처님. 이해되시죠? 예. 석가모니 안에 있던 그 비로자나불이 아무튼 화엄경에서 볼 때는 그 부처님이에요. 나머지 이 거죽으로 나타난 존재들은요, 이건 보신과 화신의 세계는 이 본질적이지 않아요. 이 화엄경에서는. 왜냐? 십지보살 아니라도 그 전에 보살이라도요, 자기가 원하면 부처로도 나타날 수 있고 다 나타날 수 있어요. 보살도가 원래 이래요. 이 보살이 외도의 수행자로 나타날 수도 있고 중생 구제를 위해서라면 원래 뭐든지 입고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옷이든지. 심지어 부처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화엄경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역사적 부처를 붙잡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화엄경에. 그분의 본체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엄경에서 부처 그러면 역사적인 부처가 아니라 무조건 비로자나불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부처라고 할 때도 비로자나불의 무한한 어떤 작용들을 말한다고 보시는 게 타당해요. 자, 그래서 이런 화엄경에서 십지보살이 닦는 지혜바라밀이 뭔지 한번 보시죠. 명법품에 지혜바라밀 설명이 짧게 있어서 제가 소개했습니다. 자, 탐욕의 행위를 하는 자를 알며 우리 마음이 탐욕을 부를 때 그거를 정확히 알아요. 중생이 탐욕을 부를 때 탐욕의 행위를 하는 자를 알며 분노의 행위를 하는 자를 알며 중생심이 분노를 일으켜서 행위하는 그걸 그대로 꿰뚫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행위를 하는 자를 알며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자를 알며 어떤 중생이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걸 정확히 꿰뚫어 본다는 겁니다. 중생의 마음 속에서 어떤 진리가 보편법칙이 작용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이것도 일종의 보편법칙이거든요. 탐욕을 부리게 되는 것도요. 보편법칙이 작용하는 과정에서 왜곡되면 탐욕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법칙에 근거해서 저 사람이 중생심을 잘못 굴려서 탐욕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거를요. 이 사정을 너무도 잘 다 꿰뚫어 본다는 모든 중생들의 마음 속에서 탐욕 행위를 하는 자도 알고 분노 행위를 하는 자를 알고 탐진치죠.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그런 경우도 정확히 꿰뚫어 보고 또 어떤 중생은 평등한 행위
나은함을 가리지 않고 진리 그대로 행위한다 하는 것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다 꿰뚫어본다. 또 배우는 경지에서 닦는 행위를 하는 자도 알며, 어떤 중생은 어때요? 진리를 잘 배우고 있다는, 그 상태에 있다는 것도 알고. 여섯 번째, 한 찰나의 끝이 없는 중생의 행위를 알며, 한 찰나의 모든 중생이 현재 어떤 작용을 하고 있다는,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우주 경영하려면 이 정도 해야 되겠죠? 끝이 없는 중생의 마음을 알고, 이 중생의 마음의 수많은 그런 변화, 수많은 조합들을 다 꿰뚫어 본다는 이 일체 법의 진실을 알며, 일체 진리가 육바라밀이 어떻게 우주를 인도하고 이끌고 있는지도 정확히 알고, 일체의 열애의 힘을 알며, 그 육바라밀의 법칙을 가지고요. 자, 이러면 열애고 이러면 법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참나자리, 이 자리는 법신 그러죠. 보세요. 법신. 법신이 부처예요. 이 중에 법이 법입니다. 진리입니다. 자, 이 자리는 법신이에요. 진리의 몸, 진리를 갖추고 있는 참나자리를 부처 그럽니다. 이래시죠. 일체 우주의 그 근원이 되는 의식은 부처라고 그러고, 그 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법칙은 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불법이 여러분 안에 이미 다 있는 거예요. 대승은 초기불견 달라요. 초기불견은 법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진리의 내용이고, 부처님은 역사적 석가모니죠. 승은 아라한들이고요. 아라한의 길을 닦는 그 수행자들이고, 수다원에서, 좁게 말하면 수다원에서 아라한들이 승입니다. 즉 열반을 체득한 사람들이 승이지, 그냥 출가했다고 바로 이 귀의해야 할 승은 못 돼요. 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대승에 오면 달라집니다. 대승에 오면 여러분 참나가 불이에요. 참나 안에 새겨져 있는 육바라밀의 근본 진리가 법이에요. 따라야 할 법이에요. 승은요, 여러분의 에고가 승이에요. 이 불법을 따르고 있는 여러분 에고가 승이에요. 승은 성자가 되고자 하는, 불법은 성부와 성령의 세계이며,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승은 여러분의 에고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에요. 불법 승이. 어떠세요? 매일 불법 승에 귀의합니다 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참나에게 귀의하는 거고, 여러분 에고가 참나를 따르리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 제가 이번에 아리랑 새롭게 풀어드린 것도 다 같은 얘기예요. 성부, 성자, 성부, 성령으로 얘기하면 아리랑은요, 이 성부와 성령과 함께하겠다, 무극과 태극과 함께하겠다는 거, 그건 원래 이미 갖춰진 도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불과 법이랑 함께하겠다는 거고, 마지막 알하리오는 나도 성자 되겠다는 거고, 나도 진리에 참여하고 싶다, 나도 하나의 알이 되고 싶다는, 나도 하나의 신이 되고 싶다. 그러면 불법 승으로 얘기하면 불이여 법이여 나도 승하겠다, 그 불법을 배우는 존재가 되겠다, 불법을 구현한 존재,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삼기라는 게 결국. 그래서 이렇게도 보셔도 좋습니다. 매일 각오를 하셔야 돼요. 삼기일 할 때마다 스스로 다시 새롭게 하셔야 돼요. 불법을 깨친 그런 존재가 되겠다니, 내 안에서 불법을 구현하겠다는. 그럼 이렇게 이런 생각만 해도 에고가 한번 깨어나겠죠. 에고가 승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구현할 때 승이고요. 승이죠. 중생심을 따를 때는 중생이에요. 왔다 갔다 합니다. 양심을 따를 때는 여러분 승이에요. 욕심을 따를 때는 중생이고, 하루에도 이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온전한 승이 될 때까지 계속 여러분. 그래서 그나마 불태전의 승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일주보살은 되면 불태전의 경지에 갑니다. 불태전의 승이 돼요. 이제 쉽게 물러날 수 없는 승.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이제 그 구도자가 돼요. 일주보살 정도만 돼도. 왜냐? 참나와 이제 늘 함께하게 됐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런 경지가 있어요. 불법승을 여러분 내면에서 찾으세요. 이것도 하나의 재밌는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대승의 이론은 그래요. 그래서 일체의 법의 진실도 알고, 자, 근본 실상만 알겠습니까? 이게 밖으로 구현되는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겠죠. 일체 법 안에 다 들어오죠. 법의 본체와 법의 작용을 다 꿰뚫어 보고, 그리고 일체 열애의 힘, 이 참나가 갖고 있는 그 무한한 육바라밀의 능력을 다 알고. 다 능력입니다. 일체 보세요.
중생을 사랑하라는 힘, 계율을 지켜 중생에게 죄를 짓지 말라는 힘, 인욕, 진실이면 뭐든지 수용하는 힘, 정진, 이 우주 끝까지 끝이 없겠죠. 무한한 세월 동안 영원히 정진력을 낼 수 있는 그런 힘, 선정, 매 순간 깨어있을 수 있는 힘, 반야, 항상 옳고 그름을 진리대로 판단할 수 있는 힘, 이 여섯 가지 힘이 여러분 참나 안에 이미 있는데 얼마나 끌어다 쓰십니까? 양심 안에 이미 답이 다 있어요. 능력이 다 있어요. 공부하다가 예전에 제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우리 내면에 답이 다 있다고 그 누가 얘기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깨가지고 적어놓은 적이 있는데 우리 안에 이미 답이 다 있는데 우리가 몰라요. 에고가 몰라서. 그래서 여러분 에고는 승입니다. 잘 몰라요. 공부하는 존재. 여러분 더 내면에 있는 진리를 에고가 하나씩 공부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체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아버지 안에 나 있고 내 안에 아버지 있다 말할 수 있어요. 진리랑 하나가 돼버리면 그 승이 그대로 부처가 돼요. 불법의 화신이 되면 부처죠. 그래서 더 이제 인격적인 부처가 됩니다. 그 승이 결국은 승으로 머물지 않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열 번째 법계의 문을 두루 깨달으니 진리의 문을요 법계 진리의 세계죠. 진리를 즉 진리의 본체와 작용을 다 깨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바라밀을 청정하게 합니다. 이게 지혜바라밀이다. 지혜를 당다는 거 이런 거다. 자, 초반부는 뭐였죠? 중생들의 탐진치의 마음도 정확히 꿰뚫어보고 즉 에고 전문가예요. 동시에 양심 전문가예요. 양심이 지니고 있는 힘과 지혜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에고 전문가이자 양심 전문가로서 우주에서 제일 그 최고의 경지까지 가신 분 이분이 십지보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화엄경 진실행 볼게요. 십행 중에 자 십지보살이 닦는 실천은요 진실행입니다. 실상의 참되게 닦는 건데 한번 보시죠. 여기서 지혜는 자 요 얘기만 한번 더 자 근본 실상만 아는 거에 포인트를 두면 반야바라밀이고 근본 실상에서 그런 온갖 탐진치가 얽혀 있는 그 중생의 그 삶의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항상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니까 이 근본 실상만 아는 게 아니라 일체의 모든 종류의 일에 대해서 보세요. 일체 종 그럽니다. 일체의 모든 각종의 사건에 대해서 각종의 온갖 종류의 형태의 그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사건 물건에 대해서 지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지혜를 얻었다. 이해되시죠? 일체종지라는 건요 달라요. 일체종이 들어가면 현상계예요. 현상계 어떤 일을 어떤 물건에 대해서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요. 진리의 근거에서 판단할 수 자명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 대단하죠. 이 우주 모든 일에 대해서 자명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막 나는 이제 언제 이렇게 되나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에 여러분한테 닥친 사건과 물건에 대해서요 여러분이 다 안다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자명하게 처리하실 수 있는지를 보세요. 컴퓨터 모르실 수 있죠. 모르면 뭐로 처리하면 돼요? 물어보자. 전문가와 상담하자라고 빨리 처리하시는 게 자명. 모른다 해서 멘붕으로 가면 이게 자명하지 않은 거죠. 자, 우리가 인류는요, 인간의 뇌를 가지고 모든 걸 알 수는 없어요. 특히 이 물질 세계 살아가는 동안은 더 모르죠. 영적인 세계 살아가면 좀 더 정보가 많지 않을까요? 근데 물질적인 세계 살아가는 동안 인간의 뇌가 처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기 일단 알파고한테도 딸리잖아요. 자, 앞으로 인공지능 나오면 여러분 딸릴 겁니다.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죠. 모든 내가 아는 정보를 항상 자명하게 처리하고 있다라는 예, 그게 일단 중요하다는 모든 걸 다 한다기보다. 근데 그런 게 이제 그런 공부가 쌓이고 쌓여서 극치에 이른 분이니까 일단 뭐 아는 것도 많겠죠. 하지만 이분도 다 할 수는 없죠. 이때 이분이 닦는 지혜 바라밀은 비로자나불은 모든 걸 다 알아야 됩니다만 중생은 다 할 수가 없어요. 한계 속에서 상대적인 전지전능이기 때문에 우리보단 정보가 많겠죠. 아무튼 그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보다 더 많은 정보를 노력해서 다른 인간 중생보다 많은 걸 알아냈겠죠. 알아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알아낸 걸 가지고 모든 순간에 다 적용할 때 자명하게 자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다. 그게 지혜입니다. 일체 종지라는 거는 일체의 물건에 대한 지혜도 있지만 각각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결국 우리도 나름대로 일체 종지를 조금씩 닦아가는 거예요.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살면서 계속 지혜를 얻지 않나요? 이런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지? 이런 상황은 어떻게 내가 하는 게 옳아? 그래서 실천 요령들을 계속 늘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육바라밀 중에 반야바라밀은 근본 실상을 얼마나 잘 봤느냐 라면 이 십지보살에는요 근본 실상을 보는 건 기본이고 얼마나 실천 요령을 끝내주게 하느냐 현상계 모든 일에 나아가서 그래서 일체 종지 모든 일에 나가서 자명하게 자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힘 그게 무섭죠. 이게 인간이 얻어야 할 극치는 이거예요. 개체성의 소멸이 아니고 인간사 모든 일에 대해서 지혜로운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운 그래서 많은 정보도 알아내야 되지만 결국 비로자 남을 만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정보를 알아내고 그 정보를 잘 활용하는 것 이거를 다 얘기해서 지혜바라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명한 진리를 많이 알아내고 그 진리대로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지혜바라밀을 통해서 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설명이 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법계의 문을 두루 깨닫는다는 게 이 진리를 가지고 모든 걸 처리하는 데 있어서 탁월해진다는 모든 이 우주의 진리를 꿰뚫어 보고 일반 중생에 비해서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그걸 활용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지혜는 일체종지를 깨친다는 건데 지혜바라밀은 일체종지의 바라밀입니다. 일체종에 대한 지혜를 갖춘 바라밀이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체득하여 타너 스님이 풀이하신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최진실지, 진실, 있는 그대로의, 실상 그대로의 그 지혜라는 얘기거든요. 있는 그대로 진실을 꿰뚫어보는 지혜. 자, 이게요, 지혜라는 게, 이게 오버하면 안 돼요. 즉, 없는 걸 만들어내면 안 된다고요. 있는 그대로 읽어내야지 창의적으로 하려고요. 없는 걸 만들어내면 이미 그거는 진실이 아니게 되죠. 진실 그대로 안다는 건요, 진실을 아는데 부족해도 안 되지만 또 넘어가도 안 돼요. 더 과하게 과장해도 안 됩니다. 뱀에다가 발 그려놓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오버하면 안 돼요. 딱 그게 어려워요. 실상 그대로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편견, 여러분의 편견과 아집 때문에 예, 상황을 왜곡시킵니다. 그 왜곡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읽어내시는 게 예, 진실지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체득하여 일체를 진실하게 깨달음. 불교는요 결국 지혜라는 거는 반야바라밀이건 지혜바라밀이건 이건 하나예요.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알아내자는 거죠. 절대계 세계의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알아내면 반야바라밀. 현상계의 실상에 있는 그대로의 그 진실을 읽어내면 지혜바라밀 그럽니다. 용이 더 어려워요. 그쵸? 근본 아는 것도 대단합니다만 용이 어려워요. 용. 여러분 물어보면 다 이제 학당 좀 다니시면 참나는 인의지지지. 참나는 인의지 신이죠. 이것만 잘하면 되죠. 그러면 당장 잘하시려면 어려워요. 현상 적용하려면 어려워요. 실천 요령을 엄청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엄청 배워서 사지오지보살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근본 실상이 더 환하게 이해가 돼요. 아 우주는 진짜 이거구나. 근데 그것대로 이제 부응해서 실천 요령을 닦으려면 또 노력해야 돼요. 이제 인식이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십지까지 가면 진짜 원만하게 근본 실상 하늘의 뜻에 부합되게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사물을 처리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그게 일체 종지예요. 일체 모든 사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고정된 게 아니에요. 저 사물은 이런 거다라고 알고 있어야 하지만 그것도 지혜지만 동시에 그 일을 상황 다른 상황에 만났을 때 또 이렇게 처리요. 상황이 달라지면 또 다르게 처리요. 이게 어렵죠. 매 순간 매 순간 여러분은 자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일체 종지 얘는 물건도 들어가고 사건도 들어가니까 다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고정된 게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지혜여야 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게 십지는 관정주. 관정을 받고 열의 지혜를 성취하는 십주 중에는 관정주고요.
관정의 단계에 머무름 이런 뜻이고 행으로 보면 진실행, 진실하게 즉 진여 그대로 실천하는 지입니다. 진여 그대로, 진실 그대로 실천하는 즉 참나 뜻대로만 한다는 거지 에고가 더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오바예요 그거는. 에고가 아이 진실은 이니지 신이라고 좀 썰렁하잖아. 몇 개 더 덕목을 더 만들어 붙여보자. 다섯 개는 좀 부족한 게 한 10개 채워보자. 이러면 에고고요. 이니지 자체도 이해가 안 되면은 그것도 이제 문제고. 그러니까 부족해도 문제고 과해도 문제고. 둘 다 실상이 아니면 땡이에요. 정확히 실상 그대로 해야 돼요. 참나 뜻을 그대로 읽어내는 게 중요하지. 이게 확대 해석도 안 되고 그걸 또 너무 그 축소시켜서 이해도 안 된다는 거.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진실행, 진실 그대로만 실천하면 됩니다. 이게 결국 지혜가 있어야 가능하니까 그 행은 결국 지혜바라미를 얻었다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진실행은 이런 십지보살이 우주에다 하는 회향, 어떤 자기가 얻은 공덕을 회향하는 거니까 회향을 읽어보면 공덕을 알 수 있어요. 십지보살이 뭘 성취했는지. 입법계 무량회향이죠. 법계에 들어가는데 무량하다는 거죠. 법계에 들어감에 한량이 없는 그 공덕을 회향한다는 거예요. 어느 법계고 다 들어간다는 건 뭐죠? 정보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온 우주에 자, 이 법계가 의미하는 게 지금 보세요. 절대계만이 아니라 현상계까지 포함한 거니까 이분이 지금 법계에 법계의 문을 두렵게 쳤다는 거는 이런 의미까지 있습니다. 아까 다 설명 못 드렸는데 근본 실상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진리 그대로 구현하는 것도 알지만요. 아까 탐진치에 의해서 진리가 왜곡되는 경우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까요? 온 우주가 다 진리대로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어기거나 지키거나 간에 진리로 굴러가고 있는 건 맞죠. 우리나라가 법으로 통치되고 있는 건 맞죠. 법을 어길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지만 따라서 어기는 형태도 다 알고 지키는 형태도 다 안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지혜바람이라서. 그래서 이분은 뭘 알까요? 온 우주 전체 세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니. 어느 법계는 즉 어느 별은 어떻게 왜곡돼 있고 지금 지구는 어떻게 왜곡돼 있고 이분들은 좌절이란 게 없겠죠. 진리를 아니까 지구가 현재 어떤 진리를 어떻게 어겨서 이런 상태 됐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 되면 어떻게 잘 됐는지도 알고 이 별은 아주 보살별로 우주에서 별 다섯 개다 가보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육바라밀을 잘해서 그렇게 됐겠죠. 자, 이 별은 아주 그냥 그 사막도 중에 막 아주 악인들만 사는 별이다. 법을 어떻게 어기다가 여기까지 왔는지도 다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법계를 무량하게 들어간다는 건요. 온 우주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 온 우주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놓고 얘기해보죠. 지금 십지보살은 3개의 왕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화엄경대로라면. 각 지자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다 읽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법계예요. 각 하나하나의 법계. 뭐 지금 뭐 공항 어쩌고 막 시끄럽잖아요. 그럼 각 뭐 군이면 군, 시, 읍의 처지들을요. 정확히 읽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계에 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답을 갖고 있다니. 이 법계는 어떻게 수를 놔야 되고 이 법계는 법계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르니까. 죽이겠죠. 이런 만약 이런 십지보살이 다스리면 재밌겠죠. 그 법계를 다 꿰뚫어 본다는 거는 이 법 즉 의사로 치면 어떻게 병리학이죠. 어떻게 병이 발생해서 이런 이치에 따라 병이 커가고 있는지 생리학 어떻게 이 낳는 쪽으로 사는 쪽으로 생명이 또 전개돼서 건강해지는지 어떻게 병이 이치대로 발생하는지 어떻게 건강이 또 이치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이걸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다가 환자가 오면 환자를 고쳐주고 상황에 맞게 처방을 해줄 수 있다. 이해됐어요? 이 중생, 사람 사는 세계 일단은 다른 뭐 동물도 중요하지만 사람 사는 세계에는 다 알아야겠죠. 중생 중에. 그래야 3개의 왕이 되죠. 좀 감각 오세요? 이 십지보살이라는 존재를 좀 묘사하고 있는 게 저는 이런 묘사가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게 초기 불경에는 안 나옵니다. 이런 발상이.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그 보살도라는 걸 깊이 이해해야 나올 수 있는 발상이에요. 모든 법계의 사정을 다 꿰뚫어보고 있다는 게 지금 십지보살이 갖고 있는 지혜의 핵심이에요. 일체 만물을 다 꿰뚫어볼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 그건 비로자나불이 하는 거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인간들의 사정에 대해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는 게 필요해요. 지혜바람이라서 그걸 얻으셔야지
지혜바람 읽으면서 야, 뭐 우주를 다 한대 이런 거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도움도 안 되고. 여러분도 그럼 어떻게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작은 일 하나도 정확히 꿰뚫어 보는 연습을 해야죠. 자명한 판단. 그래서 제가 인문학 릴레이를 권하는 거예요. 작은 일, 여러분이 겪은 작은 일도 법대로 판단해 보던 그 연습이 돼서 결국 우주도 판단하는 거지. 우주 법계 중생도 나중에 갖다 대보면 다 판단이 되는 거죠. 저 별은 어쩌다가 저 지경이 됐는지, 저 별에 필요한 처방은 육바라밀 중에 또 어떤 게 더 강조돼야 되는지 이런 게 다 보이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지혜랑 좀 달라요. 반야바라밀을 위해 더 확장판이에요. 이제 중생들의 다양한 근기까지 나아가서 그 중생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을 다 얻어냈던. 병이 들었으면 병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도 다 알고, 탐진치가 맥긴지, 탐진치 말기가 있겠죠. 탐진치 일긴지 말긴지 이긴지 읽어내고, 이게 정상으로 가려면 지금 어떤 사람은 정상화돼, 아까 배우는 경지에서 열심히 닦고 있는 중생도 안다 그랬죠. 어떤 중생은 또 어떤 법계는 열심히 닦고 있는 법계도 있을 거고, 그게 그대로 법계예요. 한 중생에 이미 한 법계가 있어요. 더 들어가면. 우리가 법계 그럴 땐 어느 한 우주를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1인 1우주거든요, 사실. 이해돼요? 여러분마다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 서로. 각자 여러분 마음이 시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공간이 들어와 있고 시간이 흐르니까 꿈도 꾸시는 거예요. 꿈속에서 여러분 밖에서 오감 정보가 안 오는데도 여러분 공간 만들어서 시간 속에서 즐기시죠, 꿈 세계를. 여러분 일 세계예요, 그게. 시간, 새는 시간을 의미해요. 새는 30년을 말하잖아요. 시간의 흐름을 새라고 그래요. 개는요, 경계, 공간적 경계예요. 동서남북 찢어놓은 게 경계예요. 여러분만의 세계가 있다고요, 각자 지금.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는 시공간은 여러분 마음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다른 사람 마음의 시공을 모른다고요. 각자 자기 마음의 시공을 알고 살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게 인드라 그물망 같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 비유가 엄청 절실한 비유입니다. 그물, 인드라 신, 아까 말씀드린 그 벼락 신, 인드라 신의 무기 중에 그물망이 있는데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그 그물망이, 그물이 연결되는 데마다 이렇게 구슬이 하나씩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슬 하나가 모든 구슬을 다 지금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하나에 지금 이 중생이라는 어떤 시줄 날줄로 해서 중생이라는 그물을 짤 때 우리가 하나하나의 구슬입니다. 근데 하나하나의 세계예요. 그래서 제 세계 안에 여러분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계 안에 제가 들어가 있고 서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 비유가 끝내주죠. 인드라망의 비유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의 세계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세계를 끝없이 이렇게 반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다른 사람의 세계 자체는 몰라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세계를 보는 가지고 우리는 또 그 안에서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사람들의 세계를 제가 또 양심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역량껏 완벽하게는 못해요. 그건 비로자나불이 할 일이고 모든 이 무슨 이런 그물망에 침투해서 인과를 집행하는 건 비로자나불만 가능합니다. 인간으로서 아무리 뛰어난 존재, 십지보살이 돼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세계를 끝내 중에 경영 잘한다는 의미에서 십지지 막 마음대로 다른 사람 세계에 관여한다고 십지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예, 비로자나불이 그건 할 수 있는 좀 이걸 구분을 정확히 하세요. 그래서 지금 모든 법계에 무량하게 들어간다는 거는 비로자나물처럼 마음대로 침투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각자 이 세계, 중생 한 명이 한 세계인데, 한 법계인데 중생 하나하나의 모든 법계를 꿰뚫어보고 그 사람들의 그 사정을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거기에 맞게 처리해 줄 수 있죠, 결국. 그 얘기겠죠, 이 법계 무량. 그러면 어느 법계? 자, 지금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법계니까 아까 그 말이 맞지 않나요? 이 법계는 탐욕에 빠져 있군. 이 법계는 어리석음에 물들어 있군. 저 법계는 한참 빠져나오고 있군. 저 법계는 지금 참나대로 하고 있군. 앞에 써 있는 게 그거죠. 그걸 다 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로 이제 다 쳐가지고 끝이 없는 중생의 마음을 안다. 그게 다 법계예요. 중생의 마음 하나하나가 다 법계예요. 여러분 법계는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는 어떤 법이 지금 집행 근간인가요? 오늘 하루라도 양심 때문에 욕심이
이 구현되지 못하는 걸 막자. 이게 이 법칙대로 굴러가고 있는 법궤도 있겠죠. 욕심 노트 쓰는 법궤도 있어요. 어느 법궤는 양심 노트 쓰는 법궤도 있고, 어느 법궤는 양심 노트 쓰면서 돌아서서 바로 욕심을 하는 법궤도 있을 거예요. 다양하겠죠. 어느 법궤는 양심하면서 또 이 욕심에 흔들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양심하면서 욕심을 이겨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욕심에 빠졌는데 양심 돌아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욕심에 빠져서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법궤도 있겠죠. 자, 뭐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자명법궤, 자찜법궤, 찜자법궤, 찜찜법궤, 다양한 법궤들이 펼쳐지겠죠. 이게 조합을 이루면 무한하죠. 이거를 다 안다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십지보살 이거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될까요? 알아야 경영하죠. 다스리죠. 리더가 다 알아야죠. 모든 걸 알아야 되진 않지만 지금 이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십지보살이 되려면 중생을 그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 중에 최고 지금 의사인데, 딱 보면 지금 뭐죠? 진찰이 돼야죠. 요건 기본으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많은 걸 걸 필요는 없고, 지금 묘사된 것만 우리가 정확히 알아도 좋겠어요. 이렇게 중생의 다양한 세계를 다 이해한다. 중생의 다양한 세계가 법궤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분 마음도 다양한 법이 구현되지 않아요? 아무 일 없을 땐 또 평온한 법궤를 유지하다가, 뭔가 또 견물생심이 들어오면 바로 요동하다가, TV 괜히 홈쇼핑 봤다가 요동하고, 보면 저도 딱 보다가 딱 한번 몰려요.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어서 몰라 괜찮아 해서 내려놓고, 나한테 꼭 필요한 거를 뭐 꼭 나를 위해 얘기해 주는 것 같잖아요. 나를 너무 걱정해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 정말 이건 권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또 확 이렇게 와닿고, 그러면 제 법궤가 요동하죠. 그러다 또 다시 평정심을 찾고. 자, 여러분은요 영원히 여러분의 법궤의 경영자입니다. 지금 여기 태어나시면 이 세계, 돌아가시면요 사후 세계에 또 세계가 있어요. 사후 세계도 세계입니다. 거기에 시공간이 또 펼쳐져요. 거기서 어떻게 사실지 또 정해야 돼. 참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답하니까 이거 벗어버리고 싶은 분들이 있는 거죠. 열반에 들어가서 다시는 세계에 나오지 않겠다. 세계라는 것에 접속하지 않겠다는 게 아라한 사상. 접속을 끊겠다. 내가 진짜 네이버 끊는다. 홍익학당 카페 끊어버리겠다. 들어가면 내 속이 안 좋다. 시끄럽다. 포털에 들어가면, 인터넷만 접속하면 내 속이 시끄러워진다. 그래서 인터넷 끊어버린 사람이 아라한이에요. 이해되세요? 어떤 분은 접속해서, 아니다, 접속해서 정신 차리고 내가 잘 정보 처리하면 된다, 흔들릴 게 아니다, 이러면 보살도고, 그냥 끊어버리고 끝내면 아라한입니다. 이렇게 방향이 다르죠. 그만큼 이해는 돼요. 이 법궤가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들어요. 경영하기 되게 힘들어요. 뭔 기술도 안 가르쳐주고 경영하라고 바로 맡기니까. 경영은 지금 매 순간 해야 되잖아요. 즉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 배웠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된 분하고 똑같아요. 멘붕이 자꾸 오죠. 막 유체이탈도 하고 그러죠. 이 모든 게 내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게 꿈이기를 바라면서 가기도 하고. 이게 지금 경영 장악이 안 됐다는 얘기죠. 자, 십지보살은 자기 세계 법궤만이 아니라 자기 세계를 잘 장악하니까 남의 지금 중생들의 모든 법궤까지 다 이해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왕이 될 수가 있죠. 리더는 이렇게 해서 양성돼야 돼요. 양성을 안 시키고 리더 맡기는 건요, 국민도 그런 죄예요. 그렇죠? 국민들이 양성시켜주지 않고 갑자기 네가 반장해, 너가 책임져, 그러면 이거 멘붕이죠. 똑같은 처지인데 갑자기 나한테 하라고 그러면, 나는 더 나은 게 없는데, 공부한 게 없는데, 이것도 문제죠.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이라는 거는 중생의 리더가 되는 거를 교육시키는 그 과정을 10단계로 묘사해요. 그래서 이 화엄경을 종교 얘기로만 알면 안 되고, 불교 얘기로만 알면 안 되고요. 리더가 되는, 뭐랄까요? 양심적 리더가 되는 그 매뉴얼로 보셔야 돼요. 이 윗단계에서 하는 거를 조금이라도 더 구현할수록 여러분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양심적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제왕화가 아닌가요? 이게 3개의 제왕이 되는 비결을 다룬 거네요. 유교의 대학은 천하를 평정하는 이제 인간 세계의 제왕이 되는 요교를 얘기하는 중에 도를 다 집어넣었다면, 여기는 대놓고 3개의 왕이 되는 걸 하는 중에 또 인간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개를 다 겸해서 보면 더 완벽해지겠죠. 3개를 다뤘다고 더 대단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제 그 어디에도 초점을 두고 묘사했느냐죠. 결국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은 똑같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최고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도 십지보살의 도를 다 밟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또 십지보살이 되기 위해서도 그 안에서 결국 중생과의 관계 속에서 도를 닦아가는 거니까 인간 사회의 기가 거기 다 들어있고요. 똑같은 얘기. 이걸 동전의 앞뒤로 보고 공부하실 수 있으면 유교의 대학하고 천자가 되는 법하고 이 3계의 천자가 되는 법하고 딱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리를 연구하신다면 똑같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 원리가. 실제로 그러니까 일지 이지보살 묘사가요. 논어에 나 열다섯에 뭐했고 서른에 뭐했고랑 똑같잖아요. 재밌죠. 그게 똑같다 하는.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